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자, 저번 시간에 28화부터 31화까지였죠. 이번에 32화고요. 28화부터 31화까지 계속 이제 27화까지 침묵하고 있던 이 아세라이랑 쿠자이트가 공격을 해와서 이 녀석들과 싸우고 제국들을 또 압박을 했습니다. 31화 때는 제국을 많이 먹었죠. 이 로타이랑 얄마리스를 먹었고요. 위쪽 동네도 먹어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게르세고스성을 치고 있군요. 오늘은 지금 나라가 두 개죠. 이 메인 퀘스트가 제국을 쓰러뜨리는 건데 두 나라가 마침 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쓰러뜨려서 약화시켜 보겠습니다. 얼마나 되죠? 블란디아는 더 되겠죠? 뭐 화평 같은 것도 안 떠있죠. 0%죠. 지지율이. 혀가 많이 꼬이네요. 기자마자. 둘 다 3,000, 3,000 돼 있고요. 합쳐서 뭐 7,000 정도 되네요. 열심히 밀어보겠습니다. 자, 베아트리스의 군대가 바라구성을 치고 있습니다. 먹어야겠죠? 좋습니다. 오늘 첫 전투입니다. 어? 궁병이 많네? 궁병이 100명이나 되네. 이거는 제가 원거리전을 해야겠네요. 자, 100m 거리. 어, 좋죠? 오,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와, 진짜 많다. 370명 맞네요. 이번 전투로 다 잡겠는데? 어, 잡았다. 자, 다 잡았습니다. 자, 이번 전투에서는 저희 부대가 폴마르크를 잡았고요. 저기 이제 술통 가슴 프리다 카르트가 여기 칼라틸드를 잡았습니다. 처형을 빨리 시키죠. 폴마르크 댕겅, 칼라틸드 댕겅. 이번 첫 전투에서는 두 명 잡았습니다. 오늘 스무스하게 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쿠자이트랑 아세라이가 쳐들어와도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네요. 워낙 말하자마자 쳐들어오네. 쿠자이트 세력이 바타니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8,000명이요. 이거 서부 제국이 화평을 맺고 싶어 하네요. 이거 오히려 좋죠? 저번 시간에 땅을 많이 뺏었기 때문에 파돈이랑 화평 맺어줍니다. 남부는 멸망시킬 수도 있겠는데 성이 없죠. 그냥 도시 3개죠. 남부를 일단 갑니다. 남부로 가서 병사를 모으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세라이랑 다른 나라가 싸우고 있나 보죠. 뭐 쿠자이트나 제국이. 그리고 쿠자이트 쪽은 저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로키나 성을 아그나의 군대가 먹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부대를 확장해서 이 남부 도시, 남부 제국의 도시를 좀 노려보겠습니다. 여유 넘치는 친구들이 많구만. 제국이 지금 몇 명이 있을라나? 2,400명 있죠? 아, 좋아요. 아, 일단은 이거 해놓겠습니다. 잘하면 오늘 남부 제국 없앨 수 있겠는데. 자, 공성 시작합니다. 좀 때리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병사들도 모아야 되고. 어, 밥을 엄청 잘 먹네. 더 추가되나 여기서? 더 추가해. 와, 엄청 많네? 쿠자이트한테 좀 살을 내주더라도 제국을 좀 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어, 나 영역력 2000 됐어요. 그 많은 영역력이. 좀 어떻게 좀 다 부셔봐. 그렇지, 이제 가죠. 여기 사다리가 있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문은 이쪽. 정문이랑 좀 떨어져 있어서 들어가기 오히려 쉬울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쉽게 들어가겠는데요?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문 열겠습니다. 아유, 아프겠다. 어우, 일로 와라 얘들아. 온다 들어온다. 오늘 들어오는게 좀 시원치 않은데 들어왔습니다. 어찌됐건
한 명. 아, 다 잡았습니다. 뭐 역시 성문만 열면 동료 죽었죠. 자, 리카론 먹었습니다. 어이, 뭐예요? 이 맛있어 보이는 거 뭐야? 이리 와. 아, 잡았습니다. 이것도 잡아먹으면은, 어, 황제네? 투리아도스. 우리 기병 68이야? 궁기병도 하나 있고. 야, 기병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냥 상대도 안 되네요. 어,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추가 오기 전에 빼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자동 돌릴까요? 50명 죽었으면 너무 좋죠? 남부제국의 투리아도스가 바타니아의 서리수염 우르길에 의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아, 놀랍게도 그 700명 정도 있는 병사에서 제가 처형시킬 수 있는 병사는 영주는 한 명입니다. 황제 투리아도스 처형! 댕겅! 아, 이제는 뭐 왕급을 죽여도 별 감흥이 없네요. 신의 오파 쿠자이트한테 뺏겼네? 어쩔 수 없죠. 아, 리카론 누구야? 쿠자이트겠죠? 지금 군대가 별로 없으니까 남부가 1800명이 있습니다. 아, 저러면은 남부는 못 뺏겠죠. 일단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저는 남부제국을 치겠습니다. 제가 병사를 굉장히 많이 데려와서 우리나라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포로스 먹습니다. 남부제국과 화친을 맺는다. 안돼. 바로 들어가. 자, 이번에는 성문에 이제 왼쪽 사다리, 오른쪽 사다리 이렇게 있네요. 전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성문이 좀 떨어지는 데가 병사가 좀 덜 갈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저쪽도 막혔는데요. 이거 너무 우주방어인데? 어떻게 좀 해봐요. 올라와 봐요. 정문을 검으로 때려 부수는 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거 떼기 안 되네. 어우, 야. 오, 야, 이걸? 비켜. 야, 비켜. 아, 제발, 진짜. 체력이 부족해, 체력이. 아, 꺼지라고. 어, 이거 안 돼, 죽었는데? 됐다. 공성추 하나 지어서 가겠습니다. 또 뭐 열심히 때려보자, 뭐. 방법이 있나요, 뭐. 올라갈 길 있냐? 아, 답도 없죠? 부셔줘! 그렇지! 야, 다 모여! 이거 다 때려 부셔! 됐다! 와, 이게 뭔 일이야! 문 옆에까지 꽉 차있어! 이 사이로 가게 해줘. 좋았어! 아, 믿는다고, 믿고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추가가 계속 온다. 1900명이기 때문에 밀어버려. 아, 나 없으니까 또 입구가 막혀버렸네요. 쓸모없는 침멸자들. 하지만 상대는 추가가 없죠. 우리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량으로 밀어버립니다. 아우렉. 자, 이렇게 도시를 하나 먹었습니다. 어우, 많이 죽었네. 어? 뭐야? 남부제국이 패배했습니다. 남부제국의 지도자가 제국 재건의 희망을 포기함에 따라 이 세력에 속한 클랜들이 주변 왕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와, 남부제국 제거하기. 야, 이거 남부제국의 땅이 하나 있었죠? 보스트룸. 이건 이제 서부제국으로 갔습니다.
메인캐스트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서부제국도 저번에 땅을 많이 뺏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 많긴 하네요. 서부제국은 세군요. 이거 이제 우리 해산을 시키고, 해산하고, 그리고 방랑자 미타라, 우리 가문원들 다시 회수해줍니다. 야, 오늘 큰일 했네요. 그 지긋지긋한 제국 하나 쓰러뜨렸습니다. 남부제국. 남부제국의 지도라는 오브런이었군요. 잠깐 3일차나였나 보네. 21살에 이게 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뭐예요, 얘? 어찌됐건 이런 왕이 있었고요. 뭐 멸망했습니다. 남부제국. 평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부제국은 이렇게 땅이 많습니다. 진짜 많네? 7개. 14개나 있어? 가문도 4줄이네? 야, 이 끔찍하다, 끔찍해. 다음 시간에 잡게 되겠네요.